자, 오늘부터 처음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 이름은 안영찬이라고 하고요. 여러분과 같이 주택관리사 민법 공부를 함께 할 사람입니다.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지금 주택관리사 공부를 하는데요. 주택관리사 1차 과목이 세 과목이죠, 그죠? 민법하고 회계원리하고 시설개론 이렇게 세 과목이고요. 1차 시험 합격을 하면 이제 2차 시험을 보게 되는데 1차 시험 합격 요건이 뭐죠? 세 과목 평균이 평균 60점이 넘으면 되고요. 한 과목이라도 꽈락이 있으면 안 되죠. 40점이 안 되는 과목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 과목 모두 40점이 넘고 평균 60점이 되면 합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과목은 요 회계 원리가 중요해요. 실제로 올해 시험에서도 회계 원리가 좀 까다롭게 출제돼 가지고 좀 떨어지신 분도 많으시고 힘드신 분도 많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요 회계 원리를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고요. 민법은 조금 덜 신경 쓰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덜 신경 써도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면 오판이냐면 참 쉬운 과목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오판이다. 난이도 자체는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좀 어려워요. 어렵고 또 요게 요 회계 원리가 좀 어렵게 나오고요. 시설 개론도 만만치가 않아요. 매년. 그러니까 시설 개론을 공부하실 때는 대부분이 만만하게 보시는데 항상 시험 보시고 나서는 뭐 그지같이 이상한 데서 나왔다 해가지고 또 점수가 또잘 나오는 과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민법에서 좀 점수를 좀 고득점을 맞으셔가지고 좀 뭐죠? 좀 보충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민법이 몇점 정도는 맞아주셔야 합격하실 수가 있냐면 70점 정도는 맞아주셔야 좀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또 딜레마가 생기죠. 이게 뭐 70점은 맞아야 되는데 만만치 않고 쉽지 않고 어렵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죠? 근데 다행인 것은 이 민법이 사법시험 민법이 아니라 주택관리사 민법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과목 자체는 만만치 않지만 우리가 민법을 완전히 독파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사법시험도 똑같이 민법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요만큼이 민법이라면 우리 주택관리사 민법은 한20% 정도만 우리가 습득한다면 충분히 70점 이상 맞을 수 있고요.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 경계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더 이상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으셔야 되는데 자꾸 이 경계쯤 오게 되면은 뭔가를 막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고 뭐 이것만 해서는 뭐죠? 안될것 같고 막 이런 노파심 때문에 자꾸 여기를 침범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할 때는 회계원리 대단히 열심히 공부했는데 후반부 가면은 뭐 민법을 너무나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떨어지시는 분들도 의외로 뭐죠?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라는 거는 우리가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험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한다 그래서 장땡은 아니에요. 실제로는 정확히 말하면 잘해야 돼요. 요령 있게 공부해야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요 경계선상에 섰을 때 자꾸 무리하게 넘어가려고 시도하다가 다른 과목 공부가 등한이 돼가지고 떨어지는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민법을 전부를 완전 마스터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해주시면 충분히 뭐죠? 70점은 넘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과목 자체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민법을 70점 맞기 위해서 민법을 먼저 마스터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한다면 70점 이상 맞을 수 있는 과목이 먼저 민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9월 달에 시작하신 분이거나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시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막 결심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내가 내년에는 그냥 합격한다, 그죠? 막 이런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공부를 막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봄이 되면 이제 막 의지가 막 꺾이기 시작하고 7월 달에 시험 보잖아요, 그죠? 그럼 막 여름이 되면 막 이제 이 그지 같은 걸왜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이런지 해가지고 오히려 공부를 초장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의지가 박약해서 공부하는 양이 뭐죠? 줄어드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실제로 거꾸려야 되는 거죠. 천천히 시작하셔서 임박할수록 공부하는 양이 뭐죠? 늘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7월 달에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지금은 11월 달에 공부한 것이 7월 달에 기억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문제를 푸는 도구로 쓰이는 것은 시험에 임박해서 공부했던 것들이 시험 문제 푸는데 쓰이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한 시간하고 시험에 임박했을 때한 시간하고는 가치가 다르다는 얘기죠. 물론 임박했을 때한 시간이 더욱더 뭐죠? 귀중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양은 뭐죠? 점점 늘려가야 되는 것이지 거꾸로 시작할 때는 막 열심히 하다가 뭐죠? 점점 줄어들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할 때는 좀 의욕이 좀 앞서더라도 조금 어떻게 해요?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민법은 단기간에 되지 않습니다. 한 달, 두달 공부한다 그래서 민법이 점점 팍 오르는 과목이 아니고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좀 어떻게 좀 떨어뜨려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민법은 일단은 우리가 1월달, 2월달까지도 마찬가지인데 목표가 뭐냐면 결석하지 않는다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예습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죠? 복습도 일단은 뭐죠? 기대하지 않아요. 일단은 뭐죠? 빠지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어떻게 수업 듣겠다는 마음으로 쫓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저번 작년 올해는 민법을 금요일 날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월요일 날로 옮겼냐면은 원장님이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금요일 날은 회식 같은 게 많으다 보니까 자꾸 뭐죠? 빠시는 분이 생긴다. 그러니까는 수험생분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합승 능률도 오르지 않는 것 같으니까 다른 요일로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금요일에서 뭐죠? 월요일로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에 옮겼으니까 결석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뭐예요? 뭐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맨날 월요일마다 회식합니다. 이건 거짓말인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는 민법은 일단 너무 앞서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첫째, 뭐 하지 말자고요? 결석하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좀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복습 정도는 한번 책을 읽어보는 것들은 기대는 하겠지만 그게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은 절대로 뭐 하지 않으셔야 돼요? 결석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석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한 6월달, 7월, 6월달, 5월달 정도가 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디까지 하면 되겠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후반부에 뭐할수 있어요? 피치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초반에 막 이래가지고 막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막 의욕은 앞서는데 되는 것도 없고 막책 보면 막뭔 소리인지 하나 먹어도 모르겠고 뭐 문제를 풀면 다 틀리고 막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오히려 뭐죠? 의욕이 떨어지셔가지고 이거 갑자기 또 어떻게 되는 거죠? 해도 될까 몰라라고 시작하는 순간 뭐죠? 학원 빠지기 시작하고 막 이러면서 또 이게 무야무야 또한 해가 또뭐할수 있어요? 지나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다른 감은 모르겠어요. 민법은 시작할 때좀 어떻게 여유를 가지시고 접근하시고 결석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민법을 잘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민법을 재밌어 하시면 돼요. 민법을 재밌어 하시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저를 좀 이뻐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만약에 뭐 민법은 재밌는데 아 민법 그 안영찬 그 배불뜨기 그 인간 아우 꼴도 보기 싫어. 그러면
사람이 참 묘한 게요. 인간이 싫으면 감옥도 싫거든요. 그래서 조금 몇 개월, 한 7, 8개월 동안 저를 좀 이뻐하시고, 그죠? 야, 배불뚝이 저 인간 그래도 기운점이 있네. 막 이러면서 좀 어떻게 좀 이뻐하시고 그러면 또 공부도 잘 되시니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말씀드리지만 제가 쑥스럽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뻐 보이기 위해서 제가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제가? 달라진 거 있는데, 제가? 예, 파마했어, 오늘 제가. 이뻐 보이기 위해서 제가 거금 5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제가 오늘 오후에 뭐지? 제가 완전 생머리여가지고 저는 그 뭐죠? 무스를 발라도 이게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금 5만 원을 해서 제가 파마까지 했으니까 제 정성을 생각하셔서 제 정성을 생각하셔서 좀 저를 좀 이쁘게 생각하시고 차근차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감옥 자체는 어렵지만 우리가 마스터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죠? 쉽게 접근하시고 흥미를 느끼시고, 그죠? 차근차근 접근하시고 결석 안 하시면 돼요. 충분히 다 70점 넘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좀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 민법이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민법 총칙하고요, 그다음에 물권법하고 채권법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뭐 목차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양을 기준으로 하면 양이 어떻게 되냐면은 민법 총칙의 양이 한20% 정도 되고요. 물권법의 양이 한 35%. 그다음에 채권법의 양이 한4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문적으로 이 민법을 공부하셔서 대학에서 전공하시면 요 기본서가 보통 한 네다섯 권으로 나뉘게 되고요. 기본서 책 교과서만 해도 대충 몇 페이지가 되냐면 2000페이지, 3000페이지, 한 40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책을 쌓아놓으면 요따만치 돼요. 그래가지고 와 이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민법 총칙에서 60%가 출제가 되고요. 물권법하고 채권법에서 40%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민법 총칙 양은 몇 프로 밖에 안 돼요? 20%밖에 안 되는데 시험 문제 몇 프로요? 60%, 60% 민법 총칙에서 그죠? 나머지 것들은 양은 뭐죠? 80%인데 시험 문제 몇 프로 나와요? 40%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게 작년에는 이게 어떻게 됐냐면 민법 총칙이 80%, 물권법 채권법이 20%였어요. 또몇년 전에는 민법 총칙이 90%, 물권 채권이 10%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물권법 채권법을 포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몇 프로 뺄게요? 10% 20%밖에 안 나오니까 네 문제 여덟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포기하고 뭐에 집중했어요? 민법 총칙에 집중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2014년부터는 이게 40%로 늘어나는 바람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걸 포기하고 요걸 열심히 요것만 공부하면 몇점 맞아요? 60점 못 받죠, 그죠? 100점 맞아야 60점인데 100점 맞겠습니까, 그죠? 잘해봐야 뭐죠? 50점, 55점 이렇게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개코나 무슨 고득점에 이것도 60점이 안 되면은 시험에 전혀 뭐죠?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물권법과 채권법을 뭐할수 없냐면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올해 시험 문제를 제가 쭉 보니까 아주 그지같이 시험 문제를 냈어요. 어떻게 냈냐면은 만약에 이거를 중요한 거 위주로 이렇게 40%를 냈으면은 골라서 공부하면 되는데 올해 보니까는 다 냈어. 빠짐없이 다 냈더라고요. 빠짐없이 다 냈고 뭐 중요하든 안 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쭉 냈고요. 또 거기다가 또쭉 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주 딜레마가 생겼어요. 그래서 양은 드럽게 많은데 몇 프로 나와요? 40%가 나오는데 이 40%도 중요한 거 위주로 낸게 아니라 그냥 평균적으로 쭉 냈기 때문에 우리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해야 된다는 딜레마가 있고요. 다만 어렵게 내지는 않았더라고요. 기본적인 것만 냈더라고요. 그래도 아무튼 어떻게 다 해야 돼. 그래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우리가 월요일 날 하는 주중 강의는요.
민법 총칙 위주로 강의할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오늘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 주 월요일 날 해 가지고 뭘 끝나는 거죠? 민법 총칙만 끝내요. 그럼 물권법 채권법은 어떻게 공부할 거냐? 일요일 날 합니다. 일요일 날. 아, 11월 달에는 일요일 날 하루 날 잡아 가지고 뭘 하냐면 물권법을 하고요. 12월 달에는 일요일 날 하루 날 잡아 가지고 뭐죠? 물권법을 할 거예요. 일요일 날. 근데 이것도 보시다시피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침 10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후 6시까지 하루 종일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것도 양은 많은데 문제는 뭐죠? 적게 나오니까 이것과 똑같이 우리가 노력을 기울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양은 많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가 충분히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요일 날 한 번씩 일정은 아직 안 정해서 그죠? 원장님이 정하셔 고지할 겁니다. 미리. 그래서 일요일 날 10시부터 저녁 6, 오후 6시까지 해 가지고 물권법 하루. 그죠? 채권법 하루 해 가지고 합치면 두 달 동안 요 책을 어떻게 해요? 다 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기본서를 11월, 12월 달에 한번 나가고 또 어떻게 해요? 1월 달, 2월 달에 한번 나오고 3월 달, 4월 달 나오고 해가지고 몇 번 반복하는 거죠? 세 번 반복하시게 되는 거고요. 방법은 뭐예요? 어쩔 수 없어요.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생소한 거기 때문에 반복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뭐 이렇게 1월까지 나오고 뭐 이런 생각하시는데 저도 아주 싫습니다. 1월 나오는 거. 일단 저는 대전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1월 일부러 와야 되는데 그래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월요일 날 하게 되면은 또 이 강의 시간이 줄어요. 강의 시간이 줄면 어떻게 또 어떻게 날아가게 되고요. 날아가게 되면 또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두 달 강의라면 월요일 날에 몇 번 나오죠? 이번 달에 안 봤는데 8번 내지 9번 나오거든요. 그죠? 두 달 강의하면 8번 내지 9번 나오고 그다음에 오전 오후 하게 되면 요건 뭐죠? 이틀치 수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4번을 더하는 거니까 12번 내지 13번 강의를 해가지고 요 두 달 과정 동안 요거를 다 끝낸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만 안 하시면 돼요? 결석만 안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일요일 아침에 나와가지고 수업 들으면 막 이제 뭐죠? 막 짜증이 납니다. 막 입에서 막 10원짜리 막 나오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죠? 그냥 듣고 앉아있더라도 어떻게까지 다 견디시고 세 번 반복하시고 문제집 공부하고 또 나중에 또 정리 특강하고 그러면 웬만하면 어떻게 실시점 다 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민법은 결국은 관건이 뭐죠? 쫓아오시면 됩니다. 자, 교재는 이제 들어갑니다. 그죠? 교재는요, 제가 쓴 교재인데, 일단, 교재는, 요것과 맞춰서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민법 총칙이 60%고, 물권법, 채권법이 뭐죠? 40%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양이 많더라도, 이거를 대빵 많이 넣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 대신, 우리 시험 출제 경향이, 물권법 채권법에서 기본적인 걸 4대 빠지지 않고 고루 출제한다는 것이 경향이기 때문에 뭐 이 물권법 채권법은 기본적인 것을 하되 빠지지 않고 다 수록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이 책은 기본적 목표가 이 책 한 권을 마스터하게 되면 충분히 뭐죠? 고득점 맞을 수 있다. 빠진 거 없다라는 의미에서 만든 책이고요. 그래서 깊이 있게 안 들어가려고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 위주로 해놨으니까 이 책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제가 책을 서술식으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에서 공부하는 교재 교과서 기본서는 5,6천 페이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지금 몇 페이지냐면 한 700페이지 되거든요. 800페이지는 안 되는데 700페이지 정도로 줄이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이것도 기본서라 그러지만 요약책 같은 거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저자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자꾸 드냐면 박스 같은 거 자꾸 만들고 싶고요. 정리하기 쉬우니까 그죠? 그 다음에 막 앞에다가 막 1번, 2번, 3번 막 번호 붙이고 싶어지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는 어떤 단계냐면은 법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공부할 때 어려운 점이 뭐냐면, 문제를 읽으면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를 모르는 상태라는 게큰 문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들으면 알아요. 제가 떠들면, 아, 이해가 되거든요. 저 이거는 아는데, 막상 문제를 보면 이놈의 것이 뭘 물어보지는 모르는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게큰 문제고요. 그래서 이게 독해 능력이 향상이 돼야 돼요. 영어 공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슨 능력이요? 독해 능력이 향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어떻게 해요? 좀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어떤 식으로요? 서술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책을 어떻게 해요? 쭉 읽어볼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한 책이에요. 그래서 아마 읽으시면은 읽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약집이 아니라 뭐죠? 서술식으로 만들려고 노력한 책이니까 좀 읽어보시고, 만약에 복습을 하실 때도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 하신다면, 제가 꼭 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하신다면 신문 보듯이 소설 보듯이 쭉 읽어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따라오시면서 어떻게 해요? 감을 잡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은 뭐 한다고요? 민법총칙 위주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자, 처음에 표시면은 제1장 통칙해가지고 민법의 의의가 나오죠.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 민법이 뭐냐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을 공부할 거니까 민법이 뭐냐 정도는 알고 시작하자라는 의미에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 민법은요, 의의는 이렇습니다. 민법이란 일반 사법으로서 실체법이다. 이게 민법의 의의예요. 민법이 뭐죠? 일반 사법으로서 실체법이다. 뭔 소리냐, 그죠? 뭔 소리냐? 자, 교재 보시면 1번 사법으로서 민법이 나와요. 자, 법을 나눌 때 공법과 사법으로 나뉩니다. 우리 교재에는 그냥 뭐 학설도 넣어놨는데, 참고로 우리 교재에 학설이 나와 있더라도 왜 넣은 거예요? 안 넣으면 책이 꾸졌다 그럴까 봐 넣은 것뿐이지.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넣어야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안 넣으면 막 책이 빠졌다, 이런 그저 이런 책도 없어 막 이럴까 봐 무서워 내는 거죠. 학설은 절대로 시험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설 이름 같은 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그냥 쭉 읽는 건데. 그래서 학설은 나오면, 그러면 학설이 나올 때 다수 소리 맞아요? 소수 소리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학설은.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쁨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와, 저 인간 참 민법 잘하네, 라는 인정을 받고 있는데, 제가 뭔가 특이한 거를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맞아, 저 인간 말이 맞네, 라고 하더라도 저의 주장은 학설이 아니에요. 뭔가 학설 정도 주장하려면은 조금 저명해야죠. 그죠? 좋은 대학에, 그죠? 좋은 대학의 민법 교수고, 또 신참 민법 교수가 아니라 거의 뭐죠? 정년을 바라보고 있는 저명한 교수님이어야 뭘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학설을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민법 책에 나오는 학설은 외국 학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학설입니다. 다 우리나라 학설인데. 그럼 다시 말하면 소수소를 주장하시는 분도 대단히 저명하고 유명하신 분이에요. 바보 아닙니다, 그죠? 따라서 학설은 어떻게 해요? 다 맞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학설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왜요? 정답이 없으니까. 다 맞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공부할 때 어떤 학설을 선택하면 돼요? 이해하기 편한 거.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학설 중에서, 요게 이해가 되는, 그럼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설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고요. 제가 다만 판례와 학설을 따로 설명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따로 기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한 두세 가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외에는 그냥 학설 중에서 뭐한 거예요? 이해하기 편한 거, 느낌 오는 거, 그죠? 그거 아무거나 선택해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학설은 중요하진 않아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자, 공법과 사법으로 나뉘는데 어떻게 구별하느냐? 암목선을 선택하면 되는데, 이게 쉬워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공법이라고 하고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뭐죠? 사법이라고 한다.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무슨 법이라고요? 사법이에요. 그죠? 됐죠? 끝이고. 그 다음에 뭐 실익 같은 거 의미가 없고 넘겨보시면 또 법을 다시 뭐로 나뉘냐면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뉘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반법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다 적용되는 법을 우리가 뭐죠? 일반법이라고 하고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을 우리가 뭐죠? 특별법이라고 해요. 자, 민법은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대통령이든 뭐 경비 아저씨든 주택관리사든 다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뭐예요? 일반법인 거죠. 그래서 합쳐서 민법 뭐라고요? 일반사법입니다. 풀었으면 민법이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뭐죠? 사법인데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법이니까 무슨 사법이라고요? 일반사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법을 또다시 둘로 나뉩니다.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뉘어요. 실체법이라는 것은 실체적 내용이 있다는 얘기인데, 실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을 우리가 실체법이라고 하고요. 절차법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뭐죠? 절차법이에요. 민법의 내용은 누가 소유자고, 누가 임차권자고, 누가 채권자고, 채무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민법의 내용은 실체적인 무엇을 담고 있어요?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실체법이 되는 거죠. 요세 가지를 합쳐서 뭐예요? 민법의 의의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교재 한 장을 넘겨보시면 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2번 해가지고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는 게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법이라는 타이틀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민법전을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일반사법으로서 실체법이라는 말은 요거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인 거죠. 따라서 민법이 일반사법으로서 실체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법의 제목이 뭐든지 간에 그 법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 적용되고 실적인 적인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다면 그건 뭐가 돼요? 민법이 되는 거고요. 이런 민법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분위기 좀 싸해지셨는데. 자,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자, 이거는 민법일까요? 아닐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요, 법 제목이 민법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니까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렇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고요. 또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누구한테나 다 적용되고요. 또그 내용을 보면 누가 임차권자고 임대인인지 실체적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실체법이므로 얘는 실질적 의미에서는 뭐예요? 민법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민법 중에서 우리가 법인에서 배우게 되는데 처벌 규정이 나와요. 뭐뭘 위반하면 뭐 1년 이내 징역 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 처벌 규정은 민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이긴 해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긴 한 거죠. 그렇지만 처벌은 국가가 국민에게 하는 것이니까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지 공법 문제지 뭐는 아니에요? 사법은 아닌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민법 안에도 뭐가 있다고요? 처벌 규정이 있어요. 근데 처벌 규정은 공법이 아니라 뭐예요? 사법이잖아요. 아니, 사법이 아니라 뭐예요? 공법이잖아요. 동의하시죠, 그죠?
그럼 얘는 형식적 의미에서는 뭐예요? 민법이긴 한데 실질적 의미에서는 뭐가 아니에요? 민법이 아닌 거예요. 분위기 싸 안에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자 지금 민법 안에 처벌 규정이 있어요. 나중에 볼 거예요. 볼 건데 그러면 요 처벌 규정은 민법 전 안에 있으니까 무슨 의미의 민법이에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긴 하죠. 그렇지만 처벌은 국가가 개인에게, 국민에게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절대로 뭐가 아니에요? 사법이 아니라 뭐죠? 공법이니까 뭐는 아니에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아닌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같다 그럼 뭐예요? 엑셀. 왜요? 요거 아니잖아요. 요것도 뭐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두 가지 관계를.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긴 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아닌 것도 있고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긴 하지만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 아닌 것도 있고 이 어떻게요? 이 가지가 동일한 것은 아니고 꼭 일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볼게요. 민법이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고요.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뭐죠? 일반법이고요. 실체적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실체법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뭐에 포함되어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 들어가는 거죠. 이에 반해서 민법이라는 제목, 타이틀을 갖고 있는 민법전을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꼭뭐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일치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제2절 민법의 법원이란 말이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타이틀이 민법의 법원인데 이 민법의 법원에서 이 민법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말하는 걸까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기자. 아니. 앞으로 우리 뭐죠? 모든 민법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별말 없이 민법이라고 나오면 다 무엇을 말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민법은 뭐라고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에요. 그 다음에 법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와, 법률 용어 진짜 어렵다, 그죠? 뭐 이렇게 뭔 말이 이렇게 어려워? 근데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과 뜻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과 뜻이 다른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줄임말이 많습니다. 줄임말. 요새 뭐죠? 그 스마트폰 판매하는 것 때문에 뭐 단통법이요, 그죠? 단통법도 이게 무슨 뭐죠? 법을 줄인 거죠, 그죠? 아, 못 들어보셨어요, 그죠? 뭐 요새 뭐 단통법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 보조금 주지 말라 뭐 해가지고 그죠? 근데 이게 뭐 아마 뭐 단말기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긴 법인데 줄여가지고 뭐죠? 단통법 이래 놓으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뭐 이게 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률 용어는요 이렇게 막 밑도 끝도 없이 줄이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말이 많아요. 첫 번째 나온 것이 법원이라는 말인데 일단 법원 하면은 뭐 대정지방 법원이니 뭐 고등법원 이런 법원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법의 연원이라는 말을 줄여가지고 법자고 원자고 따서 법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법원은 법의 연원이라는 말도 좀 어렵나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법의 존재 형식을 우리가 앞으로는 법원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별말 없이 그냥 한글로 법원 이렇게 나오면 뭘 말하는 거예요? 법의 존재 형식이에요. 그러면 민법의 법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민법의
존재 형식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존재 형식을 우리가 뭐죠? 민법의 법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이게 뭐예요? 민법의 법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앞으로 예를 들어서 또 물권법의 법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권법의 존재 형식. 채권법의 법원, 그럼 뭐예요? 채권법의 존재 형식.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 민법의 법원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있는데 1조입니다. 우측에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에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앞으로 수업해 드릴 때 법률 조문은 꼭 제가 읽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읽어 드리는 게 뭐냐면 판례는 될 수 있으면 읽어 드릴 거예요. 판례는 꼭 읽어 드린다고 장담은 못해요. 많아서. 그래서 법조문은 꼭 읽어 드릴 거고 판례는 뭐죠? 될 수 있으면 읽어 드릴 거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시험 문제는 법률과 판례가 나오니까.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그 중간에 나와 있는 이렇게 내용들은 이 법률과 판례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해설하고 있는 거고요. 학설은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은 결국 뭐가 나와요? 법률 규정과 판례, 요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꼼꼼히 읽어드릴 거고요. 처음에 나온 규정은 뭐죠? 쉽습니다. 자, 1조 이렇게 되어있죠. 민사에 관하여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뭐예요? 조례에 의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따라서 민법은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어요. 법률과 관습법과 조례, 요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민법은 무슨 민법이에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민법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민법전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다 뭐인 거예요? 민법인 거예요. 따라서 특별사법도 다 뭐로 들어가게 돼요? 민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규제에 나와 있고요. 이유는 뭐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민법이 무슨 민법이에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명령이나 규칙 또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법률로서 민법의 존재 형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질적 의미의 뭐예요? 민법이니까 요거는 특별사법으로서 민법이 뭐예요? 존재 형식인 거거든요.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 보면 대통령령으로서 시행령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은 아니지만 시행령이긴 하지만 개인간의 관계를 규율하고요. 대학민면 국민이면 모두에게 다 뭐죠? 적용되는 것이니까 시행령도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관령인 시행규칙도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개인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고요. 장관이 만든 규칙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긴 하면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거니까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명령도 규칙도 뭐가 되는 거죠? 민법의 법원이 되는 거죠. 존재형식. 그 다음에요. 국제법, 조약도 민법의 법원입니다. 이건 또 좀 시각이 다른데 헌법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헌법에서 국제법도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헌법에. 따라서 만약에 국제법이나 조약이 일반 사법으로서 실제법으로서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민법의 존재 형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국제법이나 조약도 뭐가 되는 거예요? 민법이고 민법의 법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답이 잘 나오진 않지만 나오면 뭐가 답이냐면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은 민법의 법원입니다.
민법의 존재 형식이지만 조심할 것은 대법원 판례는 민법의 존재 형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답이 나오는데, 자, 왜 그런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일조가 무슨 의미냐면 이런 얘기거든요.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는 것은 판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판사인데 누가 와가지고 재판 좀 해주십시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저는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적용할 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봐야 되고요. 법률이 없으면 그때 뭘 가지고 판단해줘야 돼요? 관습법을 가지고. 관습법이 없으면 뭘 가지고요? 조리를 가지고 판단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민법,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률로서 민법의 법원이 된다는 말은 판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마찬가지로? 법률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그 뭐죠? 그 최근에 위헌 판결 난거 중에서 그 선거법이 위헌 판결 받았죠. 그죠? 그 관심 없는 분은 기억 안 나시겠죠? 지금 선거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선거구가 있잖아요. 그죠? 선거구가 있는데 가장 인구가 많은 선거구하고 가장 인구가 적은 선거구가 몇배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된다고요? 3배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된다라고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많은데 사는 사람의 투표권이 인구가 적은 곳에 사는 투표권의 3분의 1밖에 안 되죠. 가치가. 그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똑같이 국회의원 한명 뽑는데 지금 3배 차이가 난다는 말은 인구가 작은 지역 사는 사람들은 큰 사람보다 실질적 몇 표를 행사하는 꼴이에요? 3표를 행사하는 꼴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투표 가치가 이거는 불평등하다. 따라서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뭐죠? 위헌이다라고 이번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어요. 합리적인 거죠, 그죠? 근데 이거를 왜 세별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위헌이다 가지고 똑같이 하거나 비슷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선거구를 막 통합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뭐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금산하고 계룡하고 논산하고 한 선거구잖아요, 그죠? 나 합쳐보니까 대전 서구만도 못하다. 그러면 어떻게 옆에 있는 뭐까지 부여까지 합쳐가지고 또 선거구를 만들면 부여 국회의원은 뭐 하게 돼요? 잘리게 되죠. 그죠?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국회의원들은 자기 밥그릇 줄이는 행동은 절대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이걸 방치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도 뭐죠? 위헌이다라고 판시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자기 선거구가 없어지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막 생기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뭐 언론에서 잠깐 보도에 말하는데 지금 국회의원 사이에서는 난린 거예요. 왜요? 내가 이번에는 뭐죠? 다음에는 출마를 못해. 왜요? 내 선거구가 없어져 버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누구도 따라야 돼요? 국회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국회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선거구를 뭐 해야 돼요? 통합하거나 폐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누구도 따라야 돼요? 법원도 따라야 돼요. 따라서 법원은 대법원이든 고등법원이든 지방법원이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뭘 해야 돼요?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헌법재판소 결정도 무엇과 마찬가지로 법률과 마찬가지로 민법의 뭐죠? 법원 존재 형식이 됩니다. 그렇지만 대법원 판례는 하급법원이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 내렸다 하더라도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이 그것과 반하는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 말은 뭐죠? 대법원 판례는 민법의 뭐가 아닙니까? 법원이 아닌 것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재도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원이 뭐죠? 관습법이 나오죠. 법률이 없으면 뭐에 의해요? 관습법에 의하여. 자, 그러면 이제 1번 관습법의 인정 여부에 가지고 학설이 나와 있는데 학설 왜 넣어놨다고요? 그냥 안 넣으면 뭐죠? 꾸졌다 그러니까 넣는 거지 의미는 없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뭐예요? 민법의 법원인 거예요. 2번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구별해가지고 의의 개념에서 넘겨보시면 내용이 나와요.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어떤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오랜 관행이 있어요. 이런 오랜 관행을 뭐라 그러냐면 사실인 관습이라 그럽니다. 요 말을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인 관습이란 말은 결국 뭐예요? 관습이란 얘기거든요. 관습이 뭐예요? 오랜 관행이잖아요. 동어 반복입니다. 아무튼 오랜 관행을 뭐라 그래요?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는데 이 오랜 관행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치 그 관습을 법처럼 느끼기 시작했어요. 법과 동일시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법적 확신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되면 이제는 뭐가 되냐면 관습법이 됩니다. 그럼 개념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데 단순한 오랜 관행은 뭐예요? 사실인 관습에. 요 관행에다가 뭐까지 부여가 되면요? 법적 확신까지 부여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관습법이 되는 거예요. 교재를 한번 읽어볼 건데, 자, 6페이지 맨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볼게요.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 생활 규범이 사회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 이르는 것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 수험생들이 읽고 나서 뭐야 이거 그지같이 이렇게 되는데 거듭된 관행을 동그라미를 쳐보죠. 거듭된 관행 이게 뭐라고요? 오랜 관행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사회 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 법적 확신과 인식에다가 동글뱅이를 쳐놓으시죠. 그죠? 법적 확신과 인식. 그럼 눈에 들어오시죠? 거듭된 관행에다 뭐가 붙으면요? 법적 확신과 인식이 붙으면 뭐가 된다고요? 관습법이 된다. 이렇게 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이제 뭐가 돼야 돼요? 독해 능력이 향상이 돼야 돼. 그래야 이제 어떻게 해요? 민법 문제를 푸는 거죠. 아무튼 결론 뭐라고요? 오랜 관행에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되면 뭐가 돼요? 관습법이 된다. 이런 얘기 좀 추상적이긴 해요. 근데 내용들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는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있어요. 우린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죠? 관습법도 관습법은 뭐예요? 법이라는 점이죠. 따라서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의 법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관습법은 뭐예요? 법이기 때문에 민법의 뭐죠? 법원이고요. 따라서 관습법은 법으로서 분쟁이 있어서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되냐면 적용이 되는 거죠. 뭐가 없을 때요? 법률이 없을 때 관습법이에요. 이에 반해서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에요. 민법의 존재 형식 법원이 아니에요. 따라서 사실인 관습이 분쟁의 해결 도구로서 뭐 되는 일은 없어요? 적용되는 일은 없어요. 뭐는요? 관습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나중에 배우는데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서는 쓰여요. 요건 우리가 나중에 일단 하기로 하고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관습법도 뭐죠? 법이다.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서 뭐가 돼요? 적용이 된다. 이에 반해서 사실인 관습은 뭐가 아니에요? 법이 아니다.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서는 뭐죠? 쓰이지 않는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좀 생각해 볼게 있는데, 관습법은 법이기 때문에 주장하거나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뭐 하게 되냐면 고려를 해주게 돼요. 이에 반해서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주장하거나 입증이 있어야 법원이 그것을 고려해 준다는 것 일단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요. 재판을 할 때는 두 가지를 전제합니다. 이게 전제라는 말은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전제 깔고 시작하는데 두 가지인데 첫째는 판사가
모든 법을 다 안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해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죠? 전제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 두 번째, 판사는 법이 아닌 나머지 것들은 하나도 모르는 멍충이다 라는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다시 한번요. 재판의 전제는 뭐라고요? 법은 다 안다. 법이 아닌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재판하는 이유는 그래야 재판이 공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제가요 판사입니다. 판사인데 내일 재판해야 되거든요. 형사 재판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누워서 드라마 보다가 에이씨 노는 이거 내일 거 한번 예습이나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을 판사가 미리 읽어보면 안 돼요. 판사는 예습이 금지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리 딱 봤더니 거기 뭐라 나왔어요? 뭐 남자 뭐 47살 먹은 이놈이 뭐죠? 12살 먹은 애를 막 성추행하고 뭐 신고할까 봐막 사진을 찍어가지고 협박해가지고 12살 먹은 애한테 5만 원 뜯어내고 막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처죽일 놈 이런 의식을 갖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다음날 재판장 가서 앉아 있으면요, 그놈이 막 판사님 억울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질 않아요. 야, 저쳐 죽을 놈또 오늘 또 구라치네 저 자식 나쁜 놈 해가지고 재판이 뭐 하잖아요? 공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판사는 들어갈 때는 뭐만 알고 들어가야 되냐면 법률만 알고 들어가야 돼요. 법이 아닌 나머지 것은 뭐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장에 들어가야지만 재판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공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보면은 영장 전담 판사라는 게 가끔 언론에 보도가 돼요. 그 양반은 말 그대로 영장만 발부하는 판사예요. 재판에 참여를 못해요. 왜그 사람들을 재판에 참여 못하게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양반들은 이미 영장을 발부할 때 이미 예단을 갖게 됐어요. 영장을 발부할 때 이놈이 12살 먹은 아이를 뭐죠?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이미 어떻게 해요?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약에 또다시 뭐예요? 재판 과정에 참여해가지고 사형 이렇게 구형한다면 재판이 뭐 하잖아요? 공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양반은 뭐만 발부해요? 영장만 발부해요. 그래서 재판은 뭐죠? 영장 발부하지 않은 판사들만 뭐죠?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자, 이게 전제죠. 자, 그럼 보자고요. 관습법도 법입니다. 따라서 판사가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뭐라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알고 있다는 전제니까 굳이 뭐할 필요 없어요? 주장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에 반해서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판사가 모른다는 전제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인 관습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원고나 피고가 뭘 해야지요? 주장하거나 입증해야지만 법원이 뭘 해주게 되는 거예요? 고려해주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전제니까 만약에 사실인 관습인데 주장을 안 하면요. 판사는 어떻게 합니까? 모른 척 하게 됩니다. 그죠? 모른다는 전제잖아요. 근데 판사가 앉아있는데 이놈이 주장을 안 해. 이때 판사가 아이고 주장해야지라고 가르쳐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모른 척하고 재판하는 것이 뭐죠? FM입니다. 그죠? 따라서 여기까지 좀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재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중간에 나번해가지고 관습법의 성립시가 나와요. 자, 계속 반복인데. 자, 관습법이 뭐라고요? 오랜 관행에다가 법적 확신이 부여된 게 뭐죠? 관습법이에요. 따라서 관습법이 되는 시점은 어떻게 해요? 법적 확신을 취득한 때 관습에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관습법으로 바뀌는 거다. 따라서 관습에서 관습법으로 바뀌는 시점은 언제예요? 법적 확신을 취득한 때다. 끝이고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맨 위에 이제 3번 성문법에 대한 관습법 효력인데 또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여기 나와 있죠. 법률이 없으면 뭐예요? 관습법에. 따라서 관습법이란 법률이
없는 경우에만 뭐할수 있는 거예요?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간수법은 법률에 대해서 무슨 효력을 갖습니까?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법률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뭐가 존재할 수 있죠? 관습법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관습법인데 한 6가지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중요한 것들은 뒤에서 아주 자세히 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자세히 설명 안 드릴 텐데, 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2번 사실혼이에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려면 혼인신고를 해야 부부가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관행이 있냐면요, 혼인신고를 안 하는 관행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대신 뭐는 열심히 해요? 결혼식은 열심히 하죠, 그죠? 그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예, 여러분들, 전유성하고 진미령하고, 기억나세요? 둘이 결혼했다고 이렇게 난리 피고, 뭐, 진미령은 막, 무슨, 대한민국 최고의 무슨 주부인 것처럼 막 요리책 만들어서 팔아먹고,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놓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뭐죠? 작년인가요? 둘이 이혼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전유성이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결혼한 적도 없다. 둘은 혼인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무슨 말이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왜 그동안 그 사람들을 부부라고 취급한 거예요? 결혼식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혼인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는 뭐가 아니에요? 부부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전유성이, 우리는 혼인신고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혼한 적이 없어서 우리는 뭐한 바도 없다고요? 이혼한 바도 없다라고 전유성이 얘기했거든요. 그런 거참 특이한데, 이게 우리 관행인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결혼식도 하고 막 혼인의 실질을 모두 다 갖췄지만 뭐를 안 하는 관행이 있어요? 혼인신고를 안 하는 관행이 있어요. 뭘알 때까지? 애날 때까지. 자, 이런 관행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당연시하는 뭐가 생겼어요? 법적 확신이 생기는데, 이러한 관습법에 의한 혼인관계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사실혼 관계는요, 동거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 법에서 말하는 사실혼 관계는 결혼식 했어요. 혼인의 실질은 모두 갖췄지만 혼인신고만을 안 하고 있는 부부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하고요. 그것은 남남이 아니라 관습법에 의한 부부입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친족 상속편에 나와 있는 부부에 관한 민법 규정이 그대로 사실혼 관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한 가지만 적용 안 돼요. 상속권만은 인정하지 않아요. 뭐만요? 상속권만. 그 외에 뭐 동거의 의무니, 부양의 의무니, 또 바람 피우지 않을 뭐 정조의 의무니,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 뭐죠? 적용이 돼요. 왜 그렇다고요? 관습법상 부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것도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해가지고 이제 뭐가 나오죠? 조리가 나와요. 자,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뭐예요? 조리예요. 그럼 조리가 뭐냐? 쌀리는 조리가 아니라, 복조리가 아니라, 사물의 기본 법칙, 요런 말로 써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죠. 뭐 겨울 되면 춥고 여름 되면 덥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흐른다. 해는 동쪽으로 써서 서쪽으로 진다. 이런 사물의 기본 법칙 우리가 뭐죠? 조리라고 하는데. 그래도 감이 안 오시죠, 그죠? 좀더더 쉬운 말로 하면 상식입니다, 상식. 사배 통념 이런 말로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러면 야, 이만 너 그게 지금 상식에 맞다고 생각하냐라고 할때그 상식, 그죠?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이런 얘기죠. 제가 판사인데 판사님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법률을 찾아봤더니 법률이 없어요. 그리고 관습법을 찾아봤더니 뭐도 없어요. 관습법도 없어요. 그러면 모르겠다, 니들끼리 알아라, 알아서 해라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법률도 없고 간수법도 없다면 판사는 마지막으로 상식에 부합하게 판결해 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조리도
민법에 뭐가 되는 거예요? 법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의 나와 있고 법원성 인정 여부 해가지고 부정성 긍정설 나와 있지만 우리 판례는 뭐죠? 긍정설입니다. 왜요? 민법에 관습법이 없으면 뭐라고요? 조례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따라서 판사는 최종적으로 무엇에 부합하게요? 상식에 부합하게 판단해 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조리도 뭐가 되는 거죠?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4번. 아까 말씀드렸죠? 대법원 판례는 민법의 법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급 법원은 상급 법원의 판례에 뭐 되잖아요? 구속되지 않는다는.